워크래프트 3의 시점 이전의 과거, 휴먼 연합인 얼라이언스와의 오랜 싸움 끝에 패배한 오크 연합 호드. 그 위기에 빠진 집단을 이끌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오크 종족 최고의 주술사이자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넬줄. 그는 몰살의 위기에 놓인 오크의 패잔병들을 이끌며 종족을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악마의 세력 불타는 군단에 의해 타락하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몰린 오크들을 보며 마침내 넬줄은 차원 문을 열어 그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허나 운명의 장난인지 넬줄이 연 차원 문이 인도한 곳은 다름 아닌 불타는 군단의 근원지 뒤틀린 황천. 넬줄은 곧바로 불타는 군단의 지도자격인 악마 킬제덴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곧 육체와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격통 속에서 마침내 넬줄은 굴복하게 되고 킬제덴의 명령을 따르는 리치왕이 되어 동시에 얼음 수정 속에 봉인됩니다. 허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항복했을지언정 리치왕 넬줄은 복수를 위한 준비를 곧바로 시작했고 그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발판으로 자신의 힘이 담긴 서리안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서스가 서리안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리치왕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고 킬제덴의 뜻으로 리치왕의 동향을 지켜보던 말가니스가 아서스의 손에 죽은 건 역시 리치왕이 뜻한 바였던 것입니다. 한편 서리안에 담긴 리치왕의 힘으로 인해 흑화하며 말가니스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임과 동시에 로데론 왕국을 타락시키며 이른바 죽음의 기사가 된 아서스 메네실. 이제 정처 없이 그 목적을 잃은 복수심에 불타던 그는 그 방황의 길목에서 뜻밖의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말가니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진정해라, 아서스 왕자. 난 디콘드리우스다. 말가니스와 같은 공포의 군주이지만 네 적은 아니야. 내 아비를 살해하고 이 땅을 스컬지에 바침으로써 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리치왕도 흡족해하고 있다. 그 열정이 말이지. 아서스의 복수심의 근원으로서 그가 타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자 말가니스. 아서스는 그와 똑같은 외견을 지닌 또 다른 공포의 군주 티콘드리우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 리치왕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저버렸지만 그 어떤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다. 수치심도 동정심도. 네가 손에 놓은 룬검은 리치왕이 벼려낸 것으로 영혼을 빼앗는 힘이 깃들어 있다. 그 검의 첫 채물이 바로 너였고. 리치왕이 원하는 건 뭐지?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많은 수행사제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 숨어 지내고 있지. 환영합니다, 군주님. 저희 주인이신 켈투자드께서 당신을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켈투자드라고? 놈이 어떻게 알고 있든! 또 다른 공포의 군주의 인도에 따라 이제 언데드의 앞에 서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아서스. 잘했다, 죽음의 기사이여. 교단이 거의 결집을 마쳤다. 안돌할로 가서 수행사제들의 주인이자 강령술사였던 켈투자드의 시체를 수습해라. 오라, 강령술사여. 한때 네가 섬겼던 힘이 다시 널 필요로 한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기,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처치했던 켈투자드 역시도 살려내야 하고. 꽤나 오래 걸렸군. 유해가 너무 심하게 부패되었다. 쿠엘 탈라스까지 가는 길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쿠엘 탈라스? 그래, 하이엘프의 태양생에 담긴 마력만이 켈투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성기사들이 복원하고 있는 특별한 유골 단지를 훔쳐야 한다. 강령술사의 유해를 거기에 넣으면 오랜 여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꼴사납군, 우사. 유골 단지를 남겨라. 그러면 빠른 죽음을 선사해줌. 이 단지에는 네 아버지 유해가 들어있다, 아서스. 이 왕국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한 번 더 폐하를 모욕하려 하는 것이냐? 켈투자들을 살리려는 과정에서 우리의 언데드 속성 효자 아서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골이 담긴 단지 역시도 힘으로 뺏어가려 합니다. 아서스, 지옥에 너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길 빌겠다. 영영 알 수 없을 거다, 우사. 난 영원히 살 테니까.
아주 잘했다. 이제 쿠엘 탈라스로 떠나라. 아무 말도 마십시오. 당신만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포의 군주는 리치 왕의 간수로 절대 믿어선 안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 과정 속에서 리치 왕과 공포의 군주들 사이에 묘한 수싸움을 눈치채는 아서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 디콘드리우스. 아키몬드님께서 스컬지에 대해 보고하라 하셨다. 리치 왕이 어린 죽음의 기사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야. 넬줄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간 따위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넬줄이라도 감히 우리의 과업을 방해할 생각은 못하겠지. 중요한 건 스컬지가 목적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아키몬드님께서 우리 목을 치실 것이다. 날 믿어라, 형제여. 리치 왕도, 놈의 언데드 졸개도 군단의 재림을 방해할 수는 없다. 리치 왕의 감시자, 공포의 군주들 역시 불타는 군단을 향한 리치 왕의 충성심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경이로운 영혼의 대지 쿠엘 탈라스. 어린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군. 조심하십시오. 엘프가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각, 이젠 엘프의 영역에 도달한 아서스. 죽음의 기사야,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엘프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난 실버문의 순찰대 사령관 실바나스 윈드러너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 드디어 엘프 관문에 도착했군. 계속 공격하라. 모두 없애라. 두 번째 관문으로 물러나라. 퇴가! 엘프 관문이 무너졌다. 진격하라, 전사들이여. 도살자 같은 놈. 이 문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관문은 지나갈 수 없을 거다. 실버문의 내측 관문은 특별한 열쇠로만 열 수 있으며 네가 그걸 손에 넣을 일은 없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피련으로부터 도망칠 순 없다.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엘프와 싸운 적이 없나 보군. 피련막을!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처음엔 쉽게 엘프들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엘프의 영웅 실바나스에 의해 생각 이상으로 애를 먹게 되는 아서스. 관문이 열렸다. 실바나스만 처리하면 왕국 내부도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더러운 괴물들아. 대체 무슨 짓을 해야 물러날 테냐? 순찰대의 저 여자가 갈수록 거슬리는군. 조심해라. 태양생은 엘프가 불멸의 힘을 이끌어내는 신비한 마력의 원천이다.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우릴 잊어버렸느냐, 이 추악한 괴물들아. 바시아 노 팔로 탈라. 집요한 여자군요. 당신을 닮은 것 같습니다, 죽음의 기사. 닥쳐라, 이 망할 귀신아.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서스는 실바나스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고. 용기는 가상하다만 널 쫓는 것도 이제 끝이다. 어서 끝내라. 난 적어도 깨끗하게 죽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날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너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할 거라 생각 마라. 안 돼! 네가 어찌 감히! 말가니스 때와는 다르게 적을 편하게 죽이지도 않는 죽음의 기사 아서스. 마침내 그는 켈투자드의 부활을 위한 태양샘에 도달합니다. 일어나라, 켈투자드. 다시 한번 리치왕을 섬겨라.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리치왕께서 제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공포의 군주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됐나? 하지만 여기선 안 됩니다.
놈들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시지요. 마침내 켈투자드가 리치왕의 신복인 리치로 부활할 수 있게 도운 아서스는 이제 서리안의 주인인 리치왕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 내가 널 죽였던 일에 악감정은 없는 건가? 악감정이라니, 그럴 리가요. 리치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리치왕이 내가 널 죽일 줄 알았다고? 물론입니다. 리치왕께서는 스컬지를 만들기도 전에 당신을 신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어째서 공포의 군주들의 통제를 받는 거지? 그 자들은 제 주인을 창조한 자의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불타는 군단의 악마 군주들 말이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악마의 군대입니다. 그 군단이 지금 이 세계를 불길로 뒤덮으려합니다. 주인님께서 창조된 것도 군단을 여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포의 군주는 그 일을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겪었던 모든 갈등과 고난이 얄궂게도 악마들이 아제로스 대륙을 침공하고자 깔아둔 거대한 포석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는 아서스. 물론입니다. 리치왕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스컬지를 만들어 불타는 군단에게 맞설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공의 단추가 될 악마 군주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이 근방 검은 바위 부족 오크 야영지에 악마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악마 군주께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군단이 망자를 보내 우릴 시험하는구나. 검은 바위 부족의 승리를! 우리 오크가 불타는 군단의 진정한 종복이다. 영혼 없는 언데드 따위는 너무 약하지. 이제 켈투자드와 함께 아서스는 언데드 군단인 스컬지를 통솔해 새롭게 악마 군주의 충실한 신복이 되려 합니다. 거대한 고서를 떨어뜨렸군. 악마의 지식이 담긴 고서입니다. 놈의 동료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오크는 전에도 본 적이 있다. 저들은 우리의 계획에서 무슨 역할을 차지하지?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군단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이 야영지가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서 오크를 처치하여 악마 군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다. 기존에 악마를 숭배하던 오크들을 모두 몰아낸 후 악마의 관문 앞에 서게 되는 아서스. 감히 당신을 부릅니다, 아키몬드님. 당신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보잘것없는 리치야, 네 부름에 응답해주마. 켈투자드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자여. 제가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네가 찾아내야 할 특별한 고수가 있다. 마지막 수호자 메드브가 남긴 유일한 마법사지. 그 잊힌 주문만이 나를 너희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필멸자의 도시 달라란으로 가라. 그곳에 고수가 보관되어 있다. 사흘 후 황혼역의 소환을 시작하라. 넬주를 사로잡았던 킬제덴과 같은 격의 악마군주 아키몬드. 그와의 만남 이후 아서스는 악마군주를 강림시키기 위해 달라란으로 향하게 되고. 키린토의 마법사들아, 나는 리치왕의 첫 번째 죽음의 기사 아서스다. 어서 관문을 열고 스컬지의 힘 앞에 굴복하라. 환영한다, 아서스 왕자.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신가? 오케이. 안토리다스, 그렇게 고깝게 굴 필요는 없지 않나?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서스. 우리가 도시 주위에 세운 오라는 통과하려 하는 언데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이다. 너희 미천한 마법으로 날 막을 순 없다, 안토니다스. 대마법사 세 명이 이 오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오라 또한 사라질 겁니다. 아서스는 이제 자신을 막아서는 대마법사들을 하나하나 처치하며 목표를 향해 착실히 나아갑니다. 널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아서스. 맥키크로이, 니놈의 고통을 없애주지 늙으니. 그런 마법으로는
날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마법사는 이제 네 것이다, 리치.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반격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자. 그러지요. 황혼 역이 되면 아키몬드님을 소환하겠습니다. 메디브의 마법책을 읽었는데 악마에 관한 그의 지식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마법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할 힘은 없었을 테지. 그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소환 시작하라. 결국 순조롭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아서스는 켈투자드의 힘을 빌려 악마 군주인 아키몬드의 소환을 시작하는데요. 필멸자들아, 견렬하고 절망해라. 이 세상에 파멸이 도래했노라. 그렇게 마침내 아서스와 켈투자드의 노력 속에 아제로스로 강림하게 되는 아키몬드. 아키몬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훌륭하구나, 디콘드리우스. 이제 리치왕은 쓸모가 없으니 너희 공포의 군주가 스컬지를 주의하라.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아키몬드님. 침략이 시작될 것이다. 먼저 이 오만한 마법사들을 몸보기로 삼아야겠다. 놈들이 틀어박힌 마법의 도시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근데 어째 분위기가 영 좋지 않죠?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진정하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리치 왕께서는 이 또한 예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리하여 아서스와 켈투자드가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아시르 우달 유타로스. 아시르 모다스 베탈룸 달타로 일다스 글라쿠 르툼스 사라사마날 구타무스. 벨라르수마르스 아자라타 라카스 일쿠라. 엄청난 소꿉놀이 스킬로 세상을 부수기 시작하는 아키몬드. 언데드에 이은 오크의 스토리 3부에서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